우선 돌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걸쳐 4명의 기자가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